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목경의 부르지마 A마이너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3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구독자 장송아님께서 이 영상 올라오기만을 언제서부터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었죠. 많이 늦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연습이 됐다고 해도 이걸 영상으로 찍으려면 왜 이렇게 평소에는 잘 되다가 계속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좀 어려움도 있다는 거 많이 감안해서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전주 보면 미라시에서 이제 목가춤마들을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A마이너에서 여기 검지를 떼어주면 미라시에서 432의 멜로디가 다 들어가죠. 여기는 미라시, 432, 미라시 하고 이제 첫 마디 A마이너에서 도레미 이렇게 가요. 그러면 A마이너 근음 5번 하고 멜로디는 도 2번을 같이 치죠. 이게 이제 한 마디에 3핑거를 한번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저는 여기에 이제 1도, 5도 베이스를 넣어서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같이 쳐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멜로디랑 동시 치고 5, 2, 동, 4, 3. 여기에 이제 5번을 치는 게 1도 베이스고 A마이너의 5도 베이스는 여기 미가 되죠. 라시, 도레, 미이기 때문에 5도, 5도는 6번 줄이에요. 그래서 5, 2, 동, 4, 3, 6, 5도 베이스는 4, 3, 6, 2, 레, 미. 레는 여기 새끼로 2번 줄, 레, 그리고 1번 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라시, 도, 레, 미. 5, 2, 동, 4, 3, 6, 2, 레, 미.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 E 코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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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E 잡은 상태에서 근음 6번 하고 멜로디는 시가 2번이 되죠. 여기는 5, 2 동시 치고 시, 시 이렇게 2번 줄 시가 되는데 저는 여기를 6, 2, 동, 4, 2 이렇게 쳤어요. 6, 2, 동, 4, 2 여기를 시, 시,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 미, 솔라 할 때가 이제 5도 베이스랑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의 5도는 여기 시가 되죠. 미, 파, 솔라, 시니까 5도가. 1도가 미면 5도가 시. 그래서 두 번째 솔, 미, 솔라 할 때가 5도 베이스랑 솔. 솔은 여기 3번. 여기 솔샵이죠. 5, 3 동시. 솔, 솔, 미. 미는 여기 4번이죠. 솔. 그 다음에 라인데 라는 이제 앞에 뒤에 음이 앞으로 당겨져 와서 쳐야 돼서 A 마이너를 잡고 근음 5번이랑 멜로디 5, 3 동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을 앞으로 당겨서 쳐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면 6, 2, 동, 4, 2, 그 다음에 솔할때 근음 5도 베이스랑 5, 3 동시 치고 솔, 미, 솔, 라, 라할 때는 5, 3 동, 사, 삼, 육, 이, 사, 사. 그리고 뒤에 또 A마이너가 한 마디 더 있네요. 거기는 5, 4, 3, 6, 2, 4, 4. A마이너 1도가 라고 5도는 미이기 때문에 1도, 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네 마디 전주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라시 들어가고 4, 3, 2, 그다음에 A마이너에서 도, 5도, 레미, 솔, 미, 솔, 라, 5, 4, 3, 6, 2, 4,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도, 레, 시, 도, 레, 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C 코드에서 근음 5번 하고 이제 멜로디는 여기 도, 2번 줄. 5, 2, 동, 4, 3, 6, 2. 여기도 1도가 도고 5도는 솔이죠. 그래서 5, 2, 동, 4, 3, 6, 2. 그 다음에, 레를 칠 때는 새끼로 2번 줄. 레하고 2, 3. 5, 2, 동, 4, 3, 6, 2. 5, 2, 동, 4, 3, 6, 2, 레, 2,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에 G 코드에서 시, 도레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G 잡은 상태에서 근음 6번 하고 C는 2번이죠.
6이 여기는 이제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는 뭐 5이 동 4 3 이렇게 해서 치는데 G 코드는 1도가 6 솔이면 4도 아 5도가 레가 돼요. 솔라 시도 레죠. 그래서 레를 요거 4번 줄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동시 치고 3번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한 번은 1도, 5도 이렇게 쳐야 돼서 6이 동시 치고 3이 그다음에 5도, 4이 4이 도레. 도는 도 2번 줄 도레. G 코드에서 6이 동 3이 4이 도레.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연결해보면, 도, 도, 레, 그 다음에, 시, 아, G 코드에서,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에서 C 코드랑 E 코드, 미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본 C 코드에서 근음 5번하고, 미니까 멜로디 1번이죠. 5, 1, 동, 4, 3, 6, 2, 4, 4. 5, 1, 동, 4, 3, 6, 2, 4, 4. 1도, 5도. 그리고 E 코드에서도 여기는 그냥 6번. 6, 4, 3. E 코드는 미, 파, 솔, 라, 시죠. 5도가 여기 시에요, 5번 줄. 한 번은 1도. 이렇게. 1도, 5도는 이제 여기니까 6, 4, 3, 5, 2, 4, 4. 6, 4, 3, 5, 2, 4, 4. 이렇게. 두 마디, 지금, 여덟 번째 마디 연결해보면, 미, 4, 3, 2 코드에서, 5, 2, 4, 3. 그리고 이제, 9번째 마디, D 마이너에서, 파, 파, 솔라, 파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D 마이너에서 이제 근음 4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파 1번 줄. 그러면 4일 동 3이 3이 하고 파솔라파레 할 때 여기는 이제 5도를 넣어주는 건데요. 뒤에 5도 베이스는 라가 되죠. 5번 줄. 그래서 파솔라 할 때 파랑 멜로디랑 근음 5번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파솔 이렇게 파솔라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해서 라파 이렇게 4이 동 3이 5도 파 이렇게 파파 파, 이렇게 되죠. 파 파솔라 파 그리고 이제 G 코드에서 레레 도레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G에서 여기 3플랫에 2번 줄 레를 누른 상태에서 근음 6번하고 6이 동 3, 2, 4, 2 여기도 1도 여기 5도 4번 줄 6, 6이 동 3, 2, 4, 2 도레 이렇게 들어가죠. 그 두 마디를 다시 연결해보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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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파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레, 도레. 아, 이제 11번째 마디 파레 도레미 라시도시 되죠? 그럼 C코드에서 근음 5번이랑 미 멜로디 5일 동 4 3까지 치고 그 다음에 5도 베이스 6번 6번까지 치고 라시도 여기 3번 줄 라시도 2번 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5일 동 4 3 5도 6을 치고 6번 줄 라시도 미 라시도 미 라시도 여기가 좀 라시도 잡기가 좀 어렵죠. 손이 미 5도 라시도 그 다음에 12번째 마디 2코드에서 시 미라시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2코드 근음 6번하고 멜로디는 시 6이 동시 6이 동 4 3 여기는 이제 1도가 미면 5도는 미 파 솔라 시가 되죠. 5번 줄 그래서 1도 그 다음에 5도
5번 줄 쳐주고 그 다음에 미라시를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두 개 손가락을 4번, 3번 줄만 잡아서 처음 시작하듯이 미라시 치고 들어갔죠. 그것처럼 미라시 이렇게 치면 돼요. 시에서 6이 동, 4, 3, 5 미라시 6이 동, 4, 3, 5 내려주고 미라시 이렇게 되죠. 그 11번째, 12번째 마디를 연결해보면 미 라시도 시 여기서 시 미라 죄송합니다. 다시 11번째 마디부터 미 라시도 시 사사 미라시 그리고 13번째 마디 C코드에서 도 도레미 시 시솔 미솔라 해서 끝나네요. 그럼 C코드에서 근음 5번 하고 도 멜로디는 2번 줄 5이 동사사 그 다음에 6이 이제 5도 1도 5도 5이 동사삼6이 까지 치고 도레미는 세딘따름표로 연결되어 있죠. 도레를 해머리 그래서 도레미 2번 줄 도레 그리고 1번 미 5이 동사삼6이 도레미 그리고 14번째 마디는 이 코드에서 시시시솔미솔라 여기는 이제 앞에 마디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 코드에서 근음 6번 하고 시 6이 동시 4이 6이 동4이 그리고 솔미솔라 할 때가 5도 5번 줄 5도 5번이랑 솔 5,3 동시 솔미솔라 하면서 여기도 이제 앞으로 당겨서 쳐주는 거죠. A마이너 잡으면서 5,3 동4,3,6,2,4,4 A마이너는 라가 1도고 라시 도레 미기 때문에 5도는 6번이죠. 그래서 5,3 동4,3,6,2,4,4 1도 5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거기 13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쳐보면 도 5이 동4,3,6,2 도레미 시시시솔미솔라 그리고 이제 뒤에 한마디는 여기 이제 A마이너에서 여기 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지판을 두드리고 친 거거든요. 이 뒤에 부분 A마이너만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5, 4, 3, 아, 라 여기 이제 딱 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오늘 밤 우연히 라디오를 켤 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노래 부분도 지금 여기 전주에서 하듯이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치는 건데요. A마이너는 5번 6번 5 4 3 6 2 4 3 이 코드는 6번 5번 그리고 뭐 C코드는 5번 6번 G코드는 6번이랑 여기 이제 4번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6, 3, 2, 4, 2, 3, 4, 1, 3, 2 제가 이제 이거 얼터네이트 베이스는 이제 다른 곡 저기 설명할 때도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노래는 그냥 치셔도 되고 이렇게 노래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같이 쳐주시면 더 듣기 좋고요. 그래서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라시 솔라 도 레 시 아 시 도 레 미 파 레 도 레 미 라 시 도 시 미 라 시 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거 얼터네이트 베이스 넣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 3핑거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여기에다 이제 전주의 멜로디를 같이 넣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